짧은지도 궁금하고. 한의원에 가서 그침 맞죠? 그게. 폐 그런 것도 침 맞아도 돼요? 네네. 그 생각은 못 해봤어. 제가 서울대병원 다니고 있는데 계속 뭐 관찰만 하고 있죠, 음식 조절하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지금. 왜냐면 이제 일주가 병자거든요. 병자의 옆에 자가 정관이 자유파의 오른쪽에는 좌우충에 그충 정관 나의 남편 자리가 충을 많이 맞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몸이 좀 아플 수가 있다고 본인이. 그래서 이에서는 내가 태양이고 북컴불인데 목이 간목 옆에 아버지 자리가 있긴 있는데 거기 있어서 다행이지. 그게 없으면은 목이 들어와야 돼요. 본인이 불이니까 목이 들어와야 활활 타거든. 목이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또 아버지도 잔병이 잔질이라나 잔병 잔병치래. 잔병 잔병 고질병 뭐라 해야 되나 잔질 아버지면 이제 신랑이 우리 아버지를 말하는 아버지 본인 아버지 거예요. 아, 예, 그 잔병치레 많이 하셨어요. 수술도 여러 가지 많이 하시고. 목권쇄편 해가지고 간목에 면도 칼로 이래 딱 기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네, 몇번 하셨어요? 허리, 머리, 뭐, 위, 뭐, 몇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본인한테 많이 못 도와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예뻐하세요, 하시길. 엄마도, 어머니도 본인을 많이 못 도와줬다 하거든, 글자에서. 막내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도 이제 뭐, 연세 있으시니까 생각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몇년 전부터는. 네. 남자친구 들어온다. 목이 용신입니다. 이 목. 그럼 몸이 좋아진대도. 그러니까 아들이 용신이라고 그렇죠. 그랬죠? 그러면 12월달 겨울에도 자수가 들어오고. 내년부터는 개안해져 가지고 2022년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 사주를 지금 봤을 때 운에서는 그냥 친구가 들어옵니다. 친구 배드민턴 칠수 있는 친구가 들어온다고요. 손목이 안 좋아서 배드민턴 못 치는데. 그런 글자가 들어옵니다. 이제 제가 사실은 올해 좀 괜찮았어요, 일을 하는데. 근데 지금 조금 주춤하거든요, 이번 달 제가. 근데 11월은 어떤가요? 이번 마무리를 제가 잘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12월 1일 아니요, 11월, 12월. 12월이 괜찮죠? 아, 12월에. 11월도 괜찮고, 횟수. 네. 11월도 괜찮고, 11월 중순부터 괜찮고, 12월 괜찮고. 2월달도 괜찮고. 2월달. 1월달. 12월달 이랬다. 아, 정확하게 이야기해줄게. 11월, 12월, 1월, 1회, 3개월간 괜찮아요.
아들이 잘 나왔네. 이 큰 아들입니까? 99년생이. 아니요, 작은 애예요. 작은 애입니까? 예, 큰 애는 97년생이에요. 야가 엄마한테 용신이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큰 애는. 큰 애 한번 불러보시죠. 예? 큰 애. 큰 애, 어떤다고요? 큰 애 생일 한번 불러보시죠. 97년. 네. 양력으로 11월 29일 생이에요. 신은? 아침 9시 33분에 났어요. 여아도 엄마한테 용신이네. 아... 엄마한테 좋은 용신이네. 얘는 이제 중국에서 그 공부하다가 호텔 경영 전공하다가 이제 9월 10날 군대 여기 화성으로 갔어요. 네, 네, 네. 엄마가 많이 밀어주고 있고. 네. 간에서 이 자주 직업이 바뀌는 게 아니고 예. 이동을 한 번씩 합니다. 아, 이동을? 예. 이쪽에 근무했다 똑같은 회사인데 네. 이쪽에 근무했다 전문가가 저쪽에 근무했다 이런 식으로. 아, 호텔 경영이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얘가 혹시 이런 걸 해도 될까요? 비행기를 타고 싶어 해요. 스튜어드. 그런 것도 좀 꿈꾸고 있는데 맞을까요? 6만살 있으니까 비행기도 되죠. 아... 6만살이 3개나 있는데. 어? 23살도